근데 진짜 단기 시간에 말도 안 되게 잘된 사람의 특징은 다. 밥뭐 먹지? 메뉴까지 카레, 생각. 돈가스. 카레도 좋고 돈가스도 좋고. 결국 먹을래? 아, 저도 다 좋습니다. 너가 내는 거니까 너가 결정해. 그럼 돈가스 아, 돈가스 오케이. 드시라고 하죠. 경우야, 오늘 경우이가 내는 거니까 많이 먹어. 맛있게 먹어야지. 두 그릇 먹어야겠다. 요즘 괜찮잖아. 아, 요즘에 괜찮지? 실리콘 트루. 배가 많이 부르다고. 보여준 공 얘기해도 되는 거? 이제 뭐저 언제 팔지 몰라요. 배가 많이 부르다고. 실비디아로 오래 좋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 언제 팔지. 근데 난 처음 산게그퍼 11대 사서 와. 2연산 가기 훨씬 전에 아. 작년부터 계속 작년에 사서 샀어. 모으던 와. 상황이어서. 실리콘 추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 들은 게 우리 회사 지인 중에 그 화장품 업계에 좀더 맞았던 사람이 실리콘 추라는 게 있다는 거라고. 이거 분위기 너무 좋다. 이 회사가 그때는 하나도 10%만 맞추더라고. 그러니까 성장성이 아예 없지는 않았는데 시중에서는 브랜드 회사들만큼 좋게 보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다음부터 이제 실리콘이 계속 동그라미 시작하고 근데 이제 많았던 사람들이 자꾸 실리콘으로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공부하고 또 사고 또 공부하니까 또 사고 했는데 10배가 올라버렸네. 시중에서는 거의 10배인데 나는 뭐 10배까지는 아니고 배불러. 배불러. 그리고 나는 못하게 해서 마지막으로 못하게 한게 2연상 하고 나서도 못하게 요는 어쨌든 이건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들이 경쟁이 너무 치열했는데 수출해보니까 수출이 너무 잘 먹힌다라는 걸 깨달았고 수출을 직접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왜냐면 시장이 파편화돼 있으니까 근데 수출을 오랫동안 해왔던 실리콘트라는 업체가 있는 거고 얘한테 물량을 넘겼더니 물량이 다 나가. 그러니까 산단 말이야. 실리콘트는 당연히 저렴하게 사긴 하겠지. 어쨌든 물량은 무조건 나가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신뢰가 쌓이고 한국 화장품 브랜드는 새롭게 계속 나와. 그러니까 다 실리콘트 앞에 줄을 쓴 거야 지금.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리고 성장도 나오고 실리콘트도 막 YOY로 성장 엄청 높게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 이게 퍼 10짜리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포워드로는 거의 퍼가 한 25까지 왔습니다. 포워드 기준으로. 어떠셨나요 오늘? 오늘 막 그렇게 뭐 안 했습니다. 가스 좀 튀길래 가스 살짝 하다가 가스 살짝 하고? 가스만 팬다. 가스. 네, 가스. 이 가스 때문에 지금 수급 꼬였어요 지금. 가스 때문에. 이렇게 믿으십니까 가스? 제 화장품으로 와야 되는데 가스가 지금. 화장품으로 오세요 여러분들. 지금 가스 때문에 수급이 꼬였어. 어떡할 거야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데 왜 갑자기 빠진 거야? 수출 데이터가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수출로 다 먹고 살다 보니까 수출 데이터 한번 꼬이면 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보기엔 가스 때문인 것 같아. 역시 화장품 마스터. 이렇게. 화장품 마스터인데 화장품 하나도 바를 줄 모르는 화장품 마스터. 아니 화장품 마스터. 아, 그건 아닌데. 아니, 화장품을 들고 있으면서 화장품 안 쓰려고 지금. 아니, 선크림은 발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선크림도 바르고. 근데 진짜 근본적인 고민이 화장품은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어쨌든 포지션을 좀 여러 가지로 갖고 가고 싶으니까. 미국은 테크가 어차피 좋고, 미국은 그치. 어차피 뭐 대세가 지금 그치. 인공지능인 거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 국장이랑 미장이랑 포지션을 가져간 입장에서는 미장은 약간 내 느낌에는 근본의 어떤 근본 종목들은 대부분 미장에 있으니까 장투하기 마음이 편하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근본 종목 박아놓고 한국은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뭘 하지? 그래서 이제 찍먹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게 1차전지랑 반도체랑 조선도 보고 있어. 조금씩. 조선은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아직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닌데 조선은 딱 이건 것 같아. 조선이 진짜면 이 사이클이 엄청 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하는 게 진짜다. 그럼 사이클이 길 거라서 그냥 내 마음은 바닥 잡을 생각은 없고 사이클 진짜인 거 확인하면 그때 사도 돼. 어차피 잔타 칠 생각도 없고 어차피 장투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선발대만 좀 투입해놨거든. 일단 좋은 거 같으면 선발대 던지고 보기 때문에 선발대들 조금 가격 움직이는 걸 보다가 어느 정도 가격도 나오고 가격을 이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내러티브나 어떤 데이터들 스토리들이 나오면 이제 그때는 포지션을 좀 싣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는 사실 전체적인 업황은 안 좋은데 그래도 2차 전지 안에서도 괜찮아 보이는 애들은 존재하는 것 같아서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2차 전지랑 조선이랑 반도체도 뭐 이미 좋았던 것들 좋았고 뭐 한미 반도체 비롯해서 하이닉스 HBM 묻은 애들은 뭐 다 좋았고 아니면 이제 살짝 AI 묻은 애들이 좋았는데 그 사이에 또 반도체도 옥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형주 보진 않고 이제 제 대부분의 포지션들은 다 중소형주라서 대형주는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화장품을 해지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지금 화장품과 상관없는 섹터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몰라요 사실. 대표님도 조선 최근에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어떤 거 같아 조선으로? 조선 쪽 내러티브에서 나는 중요시 여기는 게 인건비를 감소시킬 수 있느냐? 아, 인건비? 인건비 비중이 옛날부터 줄어들지가 않는다. 조선 뭐 사이클 지금 돌아온다고 작년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내러티브가 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러티브 촉매 이런 게 조금 필요한 거 같아. 그러니까 기관 이제 큰 자금들이 살 수 있는 논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이제
드러나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름 수주잔고도 거의 한 4년치 이렇게 쌓는데도 어떻게 보면 엄청 좋게 볼 수 있는 건데도 맞아. 어쨌든 저가 수준이 뭐 저렴한 거니 해가지고 별로 가격이 물론 이제 오르긴 했는데 엄청 많이 안 오르더라고. 신조 상가도 높고 뭐 중고 상가도 지금 방아쇠 되고 있고 뭐 이거는 작년부터 다 맞아요. 이미 업데이트 된 내용이니까 새로운 게 뭔가 필요한데 HBM 뭐 이런 거 필요한데 이렇게 맞아 HBM 맞아 단태님이나 종광님은 조선이 좀 오르기 위한 트리거가 예상되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 얘기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미국이 뭐 중국 압박한다 이거랑 그리고 뭐 인도가 뭐 배를 엄청 많이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 드는 생각은 뭔가 국내에서 트리거가 나올 순 없고 맞아 해외에서 트리거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서 인도가 만약에 그 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면 사실 뭐 엄청난 슈퍼바이오니까 그치. 그리고 이게 어쨌든 조선의 특성상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번 진짜 큰 빅 바이어가 나타나면 진짜 장난 아닐 수 있거든. 그리고 미국이 어쨌든 중국을 지금 여러 방면에서 다 압박을 예를 들면 최근에 바이오도 압박한다 그랬지. 반도체도 압박한다 그랬지. 그다음에 조선까지 압박한다고 하면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우군은 한국이니까 그리고 지금 언급한 건 다 한국이 잘하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조선도 분명히 미국이 중국을 어쨌든 배제시키면 한국은 반사 이익 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 최근에 이제 항공운임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항공운임이 많이 올랐다는 건 이제 배로 옮겨야 될 이제 물동량들을 더 단축하기 위해서 항공운임이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물지표로도 옛날에 많이 움직였던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우선을 보면서 항공운임도 같이 봐주는 다른 섹터긴 하지만 그냥 피어 그룹으로 묶어버려서 트레이딩하기도 하지. 아니 근데 항공사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 항공사 주식들 좀 봐야 된다. 왜냐면 이게 여행 수요는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항공기가 그 감축을 엄청 했거든 사실 항공사들은 왜냐면 20년에 너무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그때 다 뼈를 깎는 감축을 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되게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고객들의 수요가 올라와? 어? 그러면 가격을 올릴 수 있겠네? 이런 그래. 이제 스토리로 연결되는 거야 여기서 어떤 항공을 살지는 이제 각자마다 내러티브가 다르긴 한데 그래서 그것도 조금 재밌게 보고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흥미도가 가장 낮긴 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언급한 맞아. 것 중에서 왜냐면 노잼이야. 아, 노잼이기도 하고 노잼 섹터. 이게 다 비슷한 류의 서비스를 다 고만고만하게 공급하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아 약간 안 좋게 보다 가도 근데 항공도 좀 재밌긴 한 거는 항공사들이 출입국자 데이터 이런 것들이 팔로우업 할 수가 있거든 항공업계 쪽은 그러니까 수출 위주로 가는 회사들의 마음이 편안한 건 매달 수출 관련된 통계가 나오기 때문인 것처럼 출입국자 수도 공항 홈페이지인가? 뭐 그런 데 가면 어쨌든 그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러면은 아 이게 어느 항공사가 좀 그래도 수혜를 보겠다 왜냐면 노선이 독특한 노선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이 항공사밖에 안 지나가는 노선 막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띵크빅을 조금 하면은 항공업계들의 순이익이나 이익 추정치 뭐 그런 것도 좀 트래킹이 가능하기는 하거든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는 트래킹을 하기 좋다 맞아. 라는 점에서는 매력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좀 내가 약간 편견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트래킹하기 이런... 좋을수록 재미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 전통산업 같은 경우 요즘에 경운이 막 열심히 거래하고 있잖아 보면서 어때 생각했어?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예전에 따로 얘기한 적 있잖아 얘 되게 잘 될 거라고 이런 애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가끔 보면 뭔가 큰 그런 이슈들이 있나 봐 중간중간에 한번 뭔가 이슈가 생기면서 결국에 돈을 강제 인출당한다고 해야 되나? 재밌는 것 같아 어떻게 계속 될지 좀 보면 재밌겠다 근데 뭐 사실 그냥 그것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만 잘 내가 컨트롤하면 되는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렵지 컨트롤하기 사실 나도 주변에서 뭐 나는 레버리지 쓰고 있진 않지만 나는 뭐 어차피 현물로만 하니까 근데 진짜 뭐 레버리지 하는 사람들도 많고 투자 쪽에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면 다 나보다 돈 다 많이 벌었는데 민우도 맞아, 그런 맞아. 경험 있을 거고 다 뭐 돈 되게 많이 벌었고 사실 그러다 보면 또 막 욕심이 생기거든 나도 아 이거 뭐 레버리지 쓸 걸 그랬나? 뭐 약간 맞아, 맞아. 오르고 나면 항상 그 생각 든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나도 사실 막 내가 무슨 뭐 현장에서 나도 뭐 계속 흔들리지 근데 이제 나는 레버리지 안 쓴다고 원칙이니까 맞아, 맞아. 몇 가지 원칙 중에 하나거든 아씨 나도 아, 사람이란 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생각 안 하는 게 또 이상한 거 같고. 맞아, 맞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난 거짓말쟁이 나도, 아니야. 나도, 나도. 그거 없다고 봐. 맨날 나도 껄무새 하는 거고, 아, 이걸 내가 왜 몰빵을 안 했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운동하거나 걷다가, 아, 이게 아니지. 정신 차리자. 약간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 같아. 그래서 그런 나의 모습의 일부 같기도 하고, 경훈이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내가 어떤 원칙하에 있고 어떤 통제하에 있을 때는 그냥 잘 괜찮다니까? 맞아, 맞아. 항상 괜찮지 않았어? 그런 내가 생각해도 원칙하에 있고 통제하에 있을 때는 막 엄청 좋진 않았을 수도 있어. 근데 최소한 어느 정도 했을 거란 말이지. 맞아.
근데 성과가 좋으니까 이겼다 근데. 성과가 좋아지니까 내가 이제 하는 게 다 맞나? 약간 레버리지 안 써도 잘 벌었는데 쓰면 더 많이 벌겠네 이제 이러면서 그러다가 보면 이제 내 원칙을 어기고 원칙을 어기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근데 나는 그래도 좀 잘했던 거는 나는 자금 관리는 되게 잘했던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어떻게 보면 수익금 자체가 엄청 크진 않은데 내가 운용하는 금액은 되게 천천히 늘렸어. 그치, 그치. 난 사실 지금도 현금 비중이 꽤 있고. 왜냐면은 나는 거의 한 4년 동안 독장을 못했거든. 왜냐면은 자문사나 1임사 대표를 하면은 국내장을 매매하는 거 있어서 되게 신고해야 되고 이러니까 한 4년 동안 매매를 못하다가 작년부터 동인이 해제돼서 매매를 시작했는데 근데 나는 미장을 매매할 때나 국장 매매할 때랑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포지션 사이즈를 못 늘리겠더라고. 그래서 되게 천천히 늘렸어. 그냥 그게 또 내 원칙이었고 왜냐면 내가 아직 이 시장을 모르는데 내가 한 번에 이렇게 투자 막 했다가 후회할 수 있으니까 포지션 조금씩 조금씩 늘린다. 되게 이런저런 종목들을 소액으로 매매하면서 점점 이제 포지션 사이즈를 키운 거야. 자신이 없기도 하고 나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가 미장한다고 할 때 내가 막 전전 안 들고 미장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근데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거래 한 지도 그렇게 길진 않고 주식 쪽에서의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 쪽으로 왔으니까 그 이력이 아직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급하게 뭔가 하려고 하는 게 보여서 딱 반생말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레버리지는 커녕 나는 지금 전체 포지션도 아직 안 넣은 거라. 근데 그러면은 되게 멘탈 조절하기는 어쨌든 간에 쉽거든. 맞아. 어쨌든 난 경훈이 보면서 느끼는 거는 많은 투자자들이 겹쳐 보여. 그러니까 나의 모습도 보이고 다들 빨리 이렇게 치고 가고 싶으니까. 맞아. 안 그런 사람 어딨어 솔직히. 맞아. 근데 투자 사람들 만나보면 잘 된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요. 맞아. 근데 진짜 단기시간에 말도 안 되게 잘 된 사람의 특징은 다 레버리지 몰빵이야. 맞아. 아 근데 아니야 그럼 안 돼. 그래서 현물만 할 거야. 이게 그냥 나의 원칙. 현물만 한다. 맞아. 레버리지 안 쓴다. 맞아. 나는 이제 그렇게 원칙을 잡은 거고. 순간적으로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포모가 오긴 하는데 그러고 나서 한 몇 년 지나서 보면은 사실상 비슷하거나 시장에 그분들 없거나 이제 이런 경우도 맞아. 워낙 많이 맞아. 봤으니까. 근데 경험해보지 않아서 경훈이가 이게 와닿진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잖아. 주변에서 그런 케이스도 적진 않고. 근데 민우가 확실히 나는 민우 보면서도 옆에서 어쨌든 우리가 투자 얘기만 많이 한 게 아니라 같이 막 난 민우랑도 여행도 많이 다니고 했으니까 보면서 느끼는 게 민우가 이게 되게 없어. 이 업다운이 되게 없으니까 아 맞아 맞아 그게 이렇게 없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 나도 사실 업다운 되게 심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매매를 하기엔 되게 유리한 성격이지. 성격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맞아. 같이 막 우리 여행하면서도 포지션들에게 이슈가 생겼던 적이 있는데 얘는 업다운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런 좀 마음 상태로 시장에 임해야 되는데 나는 좀 그렇진 않잖아. 성격이 조금 더 이렇게 업다운이 좀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되게 절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 글쎄, 난 이게 내 성격에 이제 주식하기 전에 엄청난 단점이라고 생각한 거지. 아무것도 이게 감흥이 없고, 주식하기 전부터 원래 그랬으니까, 어렸을 때도. 성향이 맞네, 성향이. 그러니까, 성향인 것 같아. 연애할 때도 문제가 많이 생기지. 반찬 같은 성격이, 너무 좋으면 또 너무 좋고, 안 좋을 때 네, 싸워서 풀기도 하고. 근데 나는 뭐, 그게 여자 전혀 불탄데. 안 느껴지니까. 아. 좋아하는 거야? 싫은 거야? 말을 해도 이제 진심같이 안 느껴지는 거지. 내 마음이랑 다르게. 그분이 그런 얘기를 왜 했는지는 알 것 같아. 나는 그치? 오래 있으니까 이제 그것마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버리게 됐는데 맞아, 맞아.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매매할 땐 너무 좋은 성격이야. 진짜. 맞아. 확실히 좀 더 펀더멘탈이랑 트레이딩을 약간씩 섞어서 하고 있는 것 같아. 난 어쨌든 좀 더 추세 추종을 많이 그치, 하려고 그치. 국장에서 좀 더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국장이 그게 제일 맞지? 특히나 맞아. 한국은 너무 이번 주도 이게 메타입니다 하면 다 이것만 계속 가니까 추세 추종적으로 좀 하게 되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 나는 어쨌든 완전 트레이딩은 아니고 어쨌든 펀더멘탈 기반이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돼. 화장품도 사실 나도 오래 걸렸고 공부하는 게 뭐 지금도 화장품 잘 알지 못하지만 다른 것도 계속 공부를 해야 결국엔 또 포지션을 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시간 남는 대로 조선 2차전지 반도체에 조금씩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는 진짜 사이클이 좋고 안 좋고 떠나서 내가 극장에서 투자할 건데 반도체를 고르면 사실 너무 불리 할 수 있는 게 없어. 극장 뭐 비중이 내가 이게 살 거 안 살 걸 떠나서 반도체를 공부를 안 하면 사실 훨씬 좋아. 나도 물론 큰 회사들은 아는데 작은 회사들은 막 모르거든. 그런 한계를 좀 많이 최근에 느껴서 공부를 하고 있어. 반도체가 되게 작은 회사들까. 큰 회사들이야 뭐 다 알지. 뭐 하이닉스 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삼전 다 알잖아. 한미반도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뭐 이런 거는 뭐 다 아는데 이제 그 밑에 라인들 회사들 있잖아. 더 작은 회사들 그런 것들 이제 공부하는데 근데 진짜 너무 비싸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전업 투자자분들 중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분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벌었냐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 빅사이클에 삼전을 사는 게 아니라 베타가 더 큰 빅대를 사면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보니까 부품주들이 너무 비싼 거야. 밸류에이션들이. 이게 또 시장이 변했다. 그러니까 워낙 한국의 전업들이 그런 빅사이클에서 베타 높였던 반도체 부품 소부장들을 갖고 돈을 많이 버니까 그게 시장에 이미 반영이 어느 정도 돼 있더라고.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다 보니까 아니 밸류가 왜 이렇게 비싸. 그냥 삼전이 제일 싸 보여.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삼전이 베타가 크진 않겠지만 맞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번에 반도체 공부하면서 느낀 게
와, 이거 진짜 시장이 진화했다. 근데 화장품은 좀 그런 게 없었는데, 화장품은 왜냐면 사람들이 원래 많이 보던 섹터도 아니었고, 한번 갔다. 그 사드 이후로는 이제 거의 뭐 잊혀진 섹터였으니까. 맞아. 근데 이제 반도체는 워낙 어쨌든 한국에서는 근간이기도 하고, 그걸로 워낙 돈 번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들을 이번에 보면서 나도, 맞아, 어쨌든 투자를 해볼까, 좀 싼 게 있으면, AI 좋은 것 같은 한국 내에서 AI 밸류체인 안에, 아니면 뭐 SSD건 아니면 뭐 D램이건 이 밸류체인 안에 있는 것 중에 좀 좋은 게 있나 이렇게 싹 찾아봤는데, 일단 밸류에이션 너무 비싸니까, 어쨌든 난 완전 트레이더는 아니니까 어쨌든 싸지 사고 싶거든. 맞아. 그래서 퍼가 한 10분 돼야 편안하게 살 것 같은데 제일 비싸 소고장들이. 와, 그리고 바이오도 살짝 찍먹해봤는데, 야 이거 뭐 밸류에이션들이 뭐 바이오는 뭐 모르겠더라. 그래서 잠깐 보다가, 그래서 그냥 완전 바이오는, 나는 이제 어차피 그냥 바이오는 살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바이오는 뭐 아 이게 통과가 되느니 마느니 뭐 그런 건 이제 내 스타일이 아니고, 아예 이제 뭐 CDMO라고 해서 파운드리 같은 거지. 그러니까 제조 생산 대신해주는 이런 것들은 차라리 나는 좀 이해도 되고. 삼바 같은 거? 그치. 예를 들면 삼바 같은 거. 물론 삼바를 샀다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 거를 직접 내가 뭐 약을 만들겠어 이런 게 아니라, 딜러라기보다 서포터인 회사들을, 롤로 치면 서포터인 애들을 좀 사고 싶다. 바이오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즘 비만약에 예, 효과를 늘려주는 제형 기술 쪽 파트. 그런 것들도 있고. 매력적인. 그렇죠. 그런 것들도 매력적인 것 같고. 맞아. 그런 서포터 역할할 수 있는 회사들, 바이오도 소부장들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내 취향이더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단태형 진짜 싸고 이제 설득돼야만 얘기만 알잖아. 그런 스타일이잖아. 그래. 단태형 살 정도면 어느 정도 약간 마음이 놓이는 게 완전 맞으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 거쳐 맞은 것도 되게 많고. 근데 계속 생각해보면은 뭐 미장도 마찬가지고 국장도 마찬가지인데, 애가 고르는 주식들은 그 이후에 추세 추종으로 갔으면 되게 좋았겠다는 생각은 되게 많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도 또 계속 떨어져. 맞는 거 계속 쳐맞더라고. 그래서 그냥 적당한 점에서 손절 하고, 그냥 지금도 다 HTS 안 써. 지금도 다 MTS로만 해. 어차피 트레이딩 할 게 아니니까. 맞아. 그냥 예약 걸어놓고, 그리고 보통 장중에 보통 결정하진 않으니까, 매도 결정도 보통 밤에 혼자 그냥 결정하거든. 장중에 결정하면 너무 노이즈가 많이 껴있으니까, 내 마음도 너무 노이즈가 많이 끼고 막 정신 없으니까 그때는 결정을 못 하겠고, 집에 혼자 아무도 없을 때 팔아야겠다 싶으면 그때 그냥 결정해서 팔거든. 다 예약주문 걸어놓는 거지 일단. 가능하면 이제 장중에 결정은 어쨌든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정도의 원칙? 왜냐면 장중에 해서 좋은 적이 없어 내 평생 장중에. 진짜 나도 장중에 이제 일어나는 이슈를, 근데 그게 임팩트가 세니까 한번 쓰기 나거나 하면은 아 이게 장중에 해야 되는구나 라고 어느 순간 내가 편향이 생겨. 근데 사실 10년 거래 기록을 보면은 장중에서 돈 번 케이스는 현재 더 낫거든? 근데 그런 편향이 생기는 거지? 근데 경훈이한테도 규칙을 좀 잡으려고 그러면 아내가 오염되면 안 된다. 팩터를 오염시키지 마라. 규칙을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인데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규칙이 잘못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들을 계속 통제하는데, 이건 나도 힘들고 얘도 힘든 과정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원칙이 딱 그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레버리지 안 쓰는 거랑 현물로 하는 거랑, 장중에 진짜 웬만하면 매매 안 한다. 장중에는. 그러니까 매매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맞아. 근데 전날 내렸는데 막 갭상에서 막 15% 오르고 있으면 쉽지 않더라. 그렇긴 한데 그 마음을 통제하는 게 쉽지가 않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어쨌든 가능하면 대부분의 결정들은 어쨌든 다 장중에 내린 적이 없어. 그리고 당연하지만 뭐 포지션은 내가 공부한 만큼 포지션 쌓이는 거고. 그래서 공부를 결국 많이 해야 되더라고. 요즘에 리포트 진짜 많이 봐. 리포트와 챗GPT. 챗GPT를 어떤 거를 주로 찾아보셔요? 보통 어떻게 찾아보냐면, 보고서 읽다가 모르면은 그 보고서 그 부분을 캡처하고, 이거 지금 내가 주식 보고서인데 여기서 이 단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봐. 근데 기본 텍스트는 줘야 돼. 애널리스트 보고서 PDF 이런 걸로 많이 올라오니까 그 PDF 바로 챗GPT에 업로드 한 다음에 여기서 이 단어는 뭐야? 그러니까 계속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뭐 하는 문서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 놓고 그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정말 잘해 얘가. 근데 그냥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하고 그러니까 약간 요령이 생기더라고. 계속 Q&A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섹터의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어. 그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경훈님 재밌으셨다고. 역시 네. 투자왕 김단태.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